이 게임을 하는 동안에는 서로 눈을 마주치시면 안 되고요. 눈빛 교환 안 됩니다. 그리고 말씀도 나누시면 안 됩니다. 네. 게임의 룰은 매우 간단합니다. 네. 0과 100 사이의 숫자 중에 하나를 종이에 쓰시면 됩니다. 네. 네. 보여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안 됩니다. 네. 네. 아, 네. 0과 100 사이에. 그러면 저는 잠깐만요. 네. 말씀을 듣고 쓰세요. 네. 여러분들이 쓰신 숫자를 전부 더하고 사람 수로 나누어서 평균을 낼 겁니다. 아. 네. 네. 그 평균 값에 3분의 2에 해당하는 숫자를 쓰신 분께 네. 혹은 가장 근접하게 쓰신 분께 네. 제가 선물을 드립니다. 어? 선물을 드립니다. 어? 저 이런 거 진짜 잘해요. 오케이. 아, 머리 아파. 내가 내 동료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이런 거를 사실 볼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해요. 이 게임은 정답이 사실은 있습니다. 있다고요? 네. 그래요. 동료의 마음을 읽어보세요. 동료는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멤버분들 질문 다 이해하셨죠, 근데? 네. 아, 네, 좋습니다. 3분의 2. 평균의 3분의 2에 가깝게가? 일단 본인의 숫자를 적고. 그다음... 아니요. 본인의 숫자를 그 전체 평균의 3분의 2에 가깝게 자신의 숫자를 쓰라고요. 아, 내가 원하는 숫자가 아니고요? 네, 원하는 숫자가 아니고. 아, 그래? 네. 이게 인간관계랑 무슨 상관이야? 아, 심리를 보는 거구나. 네, 네. 네, 네. 근데 간단하죠? 서로의 숫자는 못 보고. 서로의 숫자 못 봅니다. 8명. 아, 서울대 두 분보다 더 가깝고 싶어. 다 쓰셨어요? 네. 다 쓰셨습니다. 멤버분들 질문 다 이해하셨죠? 근데 네. 아, 네, 좋습니다. 말씀하지 마시고 눈빛 교환 안 되고 숫자 말씀하지 마시고.